안녕하세요. 심플부부입니다. 오늘은 아몬드 가루로 만드는 키토 식빵을 만들어 볼까 해요. 키토 식빵 레시피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 본 결과 가장 괜찮아서 정착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설탕,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완성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이에요. 영상 끝에 제가 실제로 자주 먹는 아침 식사 메뉴 레시피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먼저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둘이서 한 번 먹을 수 있는 식빵 4쪽 분량입니다. 구울 필요 없이 3분이면 완성돼서 그때그때 해 드시면 되니까 한 번에 많이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볼에 아몬드 가루 45g을 계량하세요. 건강을 생각해서 플렉시드 가루 10g을 추가해 주었는데요. 플렉시드 가루가 없으시면 아몬드 가루를 55g 넣으시면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 오일 5g, 우유 35g 넣고요. 계란도 2개 넣어주세요. 저는 계란향에 민감한 편이라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었는데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건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이라고 시즈닝 블렌드인데요. 양파, 마늘, 참깨, 파피시드 등 정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걸 넣어주면 빵 풍미가 좋아지고 약간의 간도 되기 때문에 저는 넣는데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전차피 분말 10g을 넣어주시는데요. 차전차피는 수분을 금방 흡수하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넣으시고 넣자마자 빨리 섞어주세요. 저는 한국에 갔을 때 쿠땡에서 산 대용량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섞을 때 계란을 잘 풀어주셔야 해요. 약간 꾸덕해지면서 처음엔 잘 안 섞이는 것 같은데 계속 젓다 보면 가루들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잘 뭉쳐집니다. 그릇 표면에 가루들이 많이 뭉치니까요. 거품기로 살살 긁으면서 섞어주세요. 반죽이 완성되면 파이렉스나 락앤락 같은 유리 용기에 넣어주세요. 저는 식빵 같은 느낌을 주려고 네모난 그릇을 사용했어요. 반죽이 붓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용기에 오일이나 버터를 발라줄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 부분이 볼록 나오지 않도록 가장자리 쪽으로 반죽을 밀어주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랩을 씌우고 한쪽 귀퉁이에 아주 작은 숨구멍을 내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씌우고 포크 같은 걸로 구멍을 몇 개 뚫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돌려주세요.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손이 대지 않게 조심히 랩을 제거해주세요. 도마 위에 파이렉스 용기를 뒤집으면 손쉽게 빵이 분리됩니다. 밀가루가 안 들어가도 차전차피 가루가 글루텐 역할을 해줘서 폭신하면서도 탄성 좋은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한김 식혀서 반을 자른 후에 식빵처럼 얇게 포를 떠주세요. 포를 뜰 때는 한 번에 확 써는 것보다 한쪽 귀퉁이에 칼을 넣고 살살 빵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톱질하듯이 썰어주셔야 균일한 얇기로 예쁘게 자를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아침을 간단하게 사과, 계란, 빵에 커피를 곁들여서 먹는데요. 키토 식빵에 햄이나 치즈, 양상추를 넣고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팬에 버터를 녹여서 빵을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오늘은 키토 식빵에 수제 블루베리 잼을 얹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 계란 볶음도 할 건데요.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넣고 소금 후추를 약간 넣어서 볶아주세요. 토마토에서 나온 국물이 약간 졸아들면 팬에 한쪽으로 몰아넣고 다른 쪽에 계란 두 개를 스크램블 해주세요. 처음부터 같이 볶아도 괜찮지만 따로 볶아서 섞어주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계란도 저어주면서 소금 후추 넣어주세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토마토와 함께 섞으면서 볶아주신 후 집에 있는 허브가루, 바질이나 오레가노, 파슬리가루 등을 넣어주세요. 없으면 생략하시고요. 사과, 바나나 등 그날그날 익는 과일과 함께 그릇에 예쁘게 담고
커피 한 잔 내려서 드시면 쉽고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아몬드 가루로 만드는 키토 식빵은 우유 식빵처럼 부드럽고 몸넘김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뻑뻑하고 무거우면서 거친 빵 느낌이에요. 하지만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이런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더구나 크게 복잡하지 않고 3분 만에 완성되는 빵이라니 심지어 설거지거리도 별로 없어서 저는 대만족하는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